아버지 하나님, 부르셨고 오늘도 세워 주셔서 아버지 뜻이 나타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실 때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되 은혜의 매개체로 사용하여 주셔서 시대에 목말라 있는 자들에게 잠시 생수가 되는 말씀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도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하신 뜻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밤새도록 감사하면서 이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변경치 아니하십니다. 당신의 하신 약속은, 종들과 하신 약속은 틀림없이 어느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되면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 53년이 흘러오는 동안에 44대 대표장을 했고 지금은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첫째 이사장인 조영기 목사님, 두 번째 장강근영 목사님, 세 번째 이종만 목사님, 그리고 제가 4대째 지금 대표 이사장을 하면서 15년 전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불을 세계라는 수로를 지었고 우리 협회가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을 세계로 던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2년 지나면서 내게 뉴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뉴욕으로 들어와서 이 성령의 불을 던져보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나는 미국이 뉴욕이 처음 들어왔는데 뉴욕이 그렇게 모기가 많은지 동네인지 몰랐어요.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밤새도록 모기를 잡았는데 내 피를 너무 많이 빨아먹어가지고 목사님 댁에서 잤는데 그랬다 그래요. 모기들이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잡은 것이 6마리를 잡았어요. 십자가에 피 흔적은 없어도 모기 피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되었던 성령의 불이 이제는 13년의 세월에 가장 사모하고 몇 번이나 문을 두들렸는데 오늘 찬양 참 잘하시면서 그 문 밖에 서 있는 주님의 모습이 아련히 내게, 그리고 뉴저지에 와서 몇번 문을 존경하는 우리 장석진 목사님을 통해서 문을 두드려 봤는데 문이 안 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가 되니까 이 성령의 불을 다시 복음으로 수출해줬던, 복음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줬던 미국으로 다시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던지고 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이 성령의 불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모두라는 말은 동사란 말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온갖 것, 모든 내게서 일어났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게 이루어졌던 것을 사도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고난을 받았던 것, 우리를 존귀한 영광의 그 아름다운 곳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셨던 것과 우리를 고난했다 내어놓으신 이유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서로 공동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고난 속에 감춰져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자기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현재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는 좋아하는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올챙이가 개꿀이신지 모른다는 것이 그것과 같이 베드로는 그 올챙이 안에서 과거를 돌아보았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신 것을 그 부족한 자기를 들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수제자로 삼아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디베라 바닷가에 생각하니까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 위대한 사역,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사역을 맡기실 때 그 일이 막중했음을 깨달았던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그냥 미국이 좋아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계시는 일,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셨던 그 뜻을 다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강대상을 통해서 목사님들 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동역자 목사님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 큰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복은 교회가 부흥되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렵겠다 그러면 교회 밖에가 주님이 서 계신 것 같이 교회가 냉랭해져 버렸어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았어도 내가 막 들으면서 오시면 제가 성가들을 우리 참 모시고 은혜를 다시 나누었으겠다 그랬는데 영감이 얼마나 빠르신지 그런 말씀해 주셔서 내가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 부흥 예배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거의 부흥의 역사를 이뤘다도 감이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 부흥 예배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어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살려면 부흥사가 살아야 된다. 부흥사가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함께 죽지 않는다. 신앙으로는 절대로 강대상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다. 오직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역사하신 것만이 변화를 시키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땅의 가치가 하늘의 가치로 변하고 있어. 어떻게 왔다 그대로 갈지도 모르는 하수생 같은 인생들을 살다가 말아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갈 곳을 알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뉴저지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번에 보게 됩니다. 뉴욕에 그리고 필라에 또 메들랜드에 세워놨는데 뉴욕 교회 협의회 회장님하고 우리 대표장님하고 함께 매달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역사가 오늘 뉴저지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었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보상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주신 매달 쉬지 않냐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두드러도 안 되는 뉴저지가
문을 열어주셨고 오늘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셨고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죠. 믿습니다. 부모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부모님, 부모님 뭐 부모 강사님들 모셔서 뭐 부모님 하면은 아 그 유익하느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아볼로는 심었고 아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일이 뭐지? 하나님이시라. 나는 말씀을 들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심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심령 반대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들이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렸다고 다 싹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서면에 죽어버리는 일도 있지만 물을 자주 주면 그 싹이 나서 자라게 되는 거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물을 주는 이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 그런데 강교상에서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심령에 심어 주었는데 그 생명의 씨앗이 내게서 나지 않는다. 열매가 내게서 나지 않을 때 아볼로를 들어 물을 주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 되어 있는데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는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내 심령 안에 심어놓은 말씀이 싹이 나는 것을 바로 부흥 강사들을 통해서 싹이 나면서 교회가 힘을 얻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복음질을 듣고 은혜를 받은 대로 가서 증가하는 역사들이 한국교회를 살려내고 한국교회가 1천만, 1,200만 성도가 되는 역사들을 이루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강대상에 올라섰는데 최 목사님이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해 줄 줄 믿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뉴저지의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순서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끝도 없고 정결도 없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소론도 좋고 증언도 좋고 결론도 좋아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건 아무 강연도 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불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사용해 주신 역사를 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하시지요? 아멘. 주님 사랑하시지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안에 성령의 불덩어리가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의 불이 이루어지는 데는 기도가 살아날 때 있습니다. 아멘. 기도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라졌던 기도에 사라졌던 기도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들이 우리 최 목사님 교회서로부터 대협회장 교회서로부터 시작되면서 상임회장들 교회에서 임원들 교회에서 그래서 미국 전역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증거들을 가지고 바울이 변하여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 같이 변화된 역사들을 증거하며 증인되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짧은 시간이지만 주께서 그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되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